우리 대준이 결혼하셨어요? 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한 가장으로서 뭔가 내가 자리를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왔어요. 오기는 잘 왔는데 이번 연도가 본인한테는 들어와가지고 뭔가 깨져야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이 들어와야 되고 아, 와야 되는구나.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멘탈이 바닥이 돼 있어요. 뭐 욱하고 내 성격이 욱하고 뭐하고 이걸 다 떠나서 멘탈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쓸 에너지를 다쓴 거예요. 본인이. 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체에 있어서 요거 말고도 다르게 또 뭔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 본인한테 간제가 친게 아니었으면 몸으로 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내 몸이 안 아프니까 멘탈을 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형국 자체가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한 해란 말이죠.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그러니까 초반에. 초반에 일이 좀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좀 매출이나 뭐또 제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올해는 이만큼 해야지 이게 땅가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번 달 6월 달에 좀 약간 이런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 달 말에 교통사고도 제가 다 났고, 몸으로 다쳐야 된다 했잖아. 맞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더좀 멘탈적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경 쓸 것도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이까지 그니까 제가 생각했던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냥 올해 이만 마무리하고 내년에 제가 삼재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하고 내년 좀 내년부터 3년은 좀 쉬어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본인 생월달이 지나면 내년에 운기는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근데 3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운기가 이제 벌써 삼재의 기운을 타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음력 3월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했죠. 본인 입으로. 저번 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양력으로 치면 어쨌든 4, 5월달이 본인 양력 생일일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그 운기를 그 내년에 들어오는 운기를 벌써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깨지는 운기였고, 원래는 지금 본인 자체가, 이번 연도 초반에 잘 됐어요라고 하지만, 작년의 운기로 끌고 들어왔는 것, 이번 연도의 운기는 본인이 별로 좋지 않은 운기로 시작이 됐단 말이지. 벌써 깨지고 들어오는 운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본인이 잘 됐던 시기에 그냥 안정선에 딱 들어서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하고 욱증이 나왔든 뭘 했든 어쨌든 깨져야 되는 운기에 삼재의 기운을 타버린 거야. 충이 나버린 거지.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그내 멘탈이 됐든 내 기운이 됐든 바닥이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 말경에 가서 본인한테 12월이 되면서부터 아, 내 이거 그만하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동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움직이는 게 문서 뭐 재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여기에서 어떤 문서적인 게 됐든 지금 다니는 회사든 본인의 일이든 뭔가 유지는 억지로 해서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뭔가 우울증이 또 올라와요. 그게 본인의 가물 자체에서 직성에서 올라오는 그것들 때문에 도 아니면 뭐 어? 확 이렇게 들이대는 그것들 때문에 비용이야? 비용이래, 비용, 이렇게. 비용. 아무튼, 그 우울증 때문에 9월이 지나면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또 우울증이 또 올라와요. 그게 가물 직성 바람이 올라온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때 되면 본인 또 이렇게 들쑥날쑥 마음이 또 그러고 회사랑 또 부딪힐 일이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때 되면은 내가 사직서를 던질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 참아 넘기시면 그냥 거기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뭐가 됐든 잘 눌리세요. 근데 내가
이동을 해도 됩니까? 라는 거를 묻는다면 네. 이번 연도 연말에 본인한테 이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그럼 제가 만약 이동을 하면 이제 이 업을 접고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제 뭐 거의 한 10년을 이것만 하다 보니 영업만 그러니까 의료기만 10년 한 거지 다른 영업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뭐 말씀처럼 막연하죠. 저도 이거를 갈팡질팡 그러니까 접을까 사업을 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뭐 또 사업을 하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다른 뭐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이 나이에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게 좀 그 제가 혼자였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둥을 제대로 지금 세우지를 못해서 뭔가 그 기둥도 잘 세워놓고 싶고 그러면 욱증을 안 해야지 아 성격 죽이란 말씀이시네. 맞잖아. 네, 그래서 맞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변화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 변화들에 대해서 그 욱증을 눌러놓고 가야만 내년이 네. 아까 본인이 걱정 본인 입으로 다 말했잖아. 어? 전무당이야? 어? 자기가 자기 젊게 얘기하고 있잖아. 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네. 어. 그 요거를 욱증을 잘 넘겨야만 내년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동을 해버리면 이 내년 운기가 다 깨져버려 들어올 거 아니야. 삼재의 기운은 벌써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머리 조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어, 갑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뭐 잘하고 또 회사에 어쨌든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되게 그 열심히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들이박는 스타일이 자 돼지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생에 있는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은 멧돼지. 그 늘면 다 들이박아 부는 아. 그런 돼지라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이박는 그거는 조금 내리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 스스로가 내 직성이 올라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직성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이에요. 아침에 명상하세요. 응?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삼재의 기운은 탔어요. 벌써 타기 네, 시작을 했으니 네. 내 마음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뭐 일단 뭐 올해만 잘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사업적인 얘기는 좀 거의 끝난 거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시험관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뭐 잘 안 돼서 되게 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8년? 네, 17년도 결혼했거든요. 네. 그럼 와이프가 몇 살이에요? 제보다 2살, 81년생입니다. 어? 81년생이요. 저보다 2살 많은. 위로? 예. 애기요? 예. 애기가 생기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애가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애가 있냐 없냐 이건 좀 궁금해서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안 되니까 마시아피 뭐 시험관을 하면 병원에 갔을 때 문제는 없었죠? 자연은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야. 예. 예. 뭐 어쨌든 불임 판정을 받았다거나 아, 그건 그런 건 아니잖아. 예. 아빠 집에 예. 형제가 어떻게 돼요? 이 남일녀 형 위에 형 밑에 여동생을 했어요. 여동생이 예. 있고. 요거는 조금 파헤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 어떤 말씀이시죠? 요 삼신에 대해서 네. 삼신팔복하는 거에 대해서 네.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네. 좀 길게 점을 봐야 될 것 같다. 아, 요거는. 알겠습니다. 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예. 네. 아기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뭔가 가로막고 있고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왜 이런지를 파고 들어가 봐야만 네. 그
어쨌든 뭐 이 종량을 드러내야만 네. 여기에 뭐 때문에 그런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전보로 다니세요? 아니, 뭐 결혼하고는 그때 좀 그때는 직장인이고 했으니까 좀 잘 안 풀려서 뭐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좋다는 데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저랑 뭐 말씀하시는 거랑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점을 안 보는데 그냥 뭐 어머님하고 이제 뭐 장모님하고 뭐 토종 비교 이런 거 봐주시잖아요. 뭐 그런 것만 좀 듣지. 조금 네. 빌고 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아. 진짜예요. 본인도 어째 보면은 삼신이 있기는 해요. 네. 집에 네. 이 삼신이 있기는 한데 네. 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얘 어떤 아이가 하나가 태어난다 해도 명이 네. 되게 짧게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까? 네. 네. 그 왜 길게 점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요거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삼신이 줄 때 명이 짧은 아이를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빌어야 돼요. 본인도 마찬가지이고 본인 엄마도 뭐 빌고 다니겠지만 장모도 그렇고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부리로 조금 놔두고 사주를 다 들어와서 왜 그런지를 골수를 파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